어떡해요. 왜? 선배님이 경비실로 내려갔나 봐요. 뭐? 경비실에 가서 급한 일 때문에 왔는데 다들 자는지 문을 안 열어준다고 인터폰 좀 해달라 그랬대요. 그래서? 지금 올라온다고 문좀 열어주라고요. 오셨어요? 진주야, 얘 여기서 자게 이불이나 하나 내와. 됐어. 나 여기서 안잘 거야. 앉아? 그럼 뭐 하려고 왔니? 고모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서 왔어. 얘기? 얼마나 거창한 얘기를 하시려고 이 밤중에 난리를 치면서 쫓아온 거야? 진주야, 넌좀 들어가. 나 한경수한테 돈 받고 한이 내준 거 아니야. 뭐? 한경수한테 받은 수표 한 장도 안 남기고 다 찢어버렸어. 한 푼도 안 썼다고.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다 내가 그 비디오 때문에 한경수한테. 잠깐. 그럼 한이 다시 데려오면 되잖아. 네가 정말로 한 푼도 안 썼다면 한이 가서 다시 데려오면 되잖아. 한일 위해서 거기다 놔두는 거야. 뭐? 우리 집보단 그 집에서 크는 게 한이한테 훨씬 좋으니까. 한경서가 나보단 엄마 노릇 훨씬 잘할 테니까. 그래서 보낸 거야.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날더러 믿으라고? 믿기 싫으면 믿지 마. 하지만 고모도 언젠간 한경서 실체를 알게 될 테니까. 그때가 되면 내 말이 다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되겠지. 그런 눈으로 보지 마. 아무리 나쁜 엄마라도 엄마는 엄마야. 그래도 내가 한이 엄마인데 내가 한이 아픈 거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했는 줄 알아? 나 한이 때문에 혼자서 많이 울었어. 엄마도 오빠도 이제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믿어주질 않으니까. 그래, 물론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. 근데 이번엔 정말 한일 위해서 보내준 건데 내 얘기를 안 해.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. 그래서 고모한테 온 건데. 그럼 이제 비디오는 포기한 거야? 누가 그래? 고모가 그래? 네 고모 방금 전화 왔는데 그러네. 드디어 고모도 속기 시작했네. 왜? 혜란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잖아. 엄마 그렇게 당하고도. 이번엔 아니라니까. 한이 얘기라면 얼마나 우는지 네 고모가 다 마음이 안 좋더래. 엄마 누나 배우야. 네 고모가 혜란이 연기하는 거 한두 번 봐서 그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도 못하게? 원래 고모도 엄마처럼 마음이 여리잖아. 마음 약해지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. 그리고 사람 한번 불쌍해 보이면 계속 불쌍해 보이는 법이니까. 네 고모가 마음은 여려도 얼마나 똑부러지는 사람인데 그런 실수를 해. 그럼 엄마랑 나는 그동안 멍청해서 속구당했어? 나도 모르겠다. 네 고모가 어쨌든 혜란이 설득해서 한이 어떻게든 데려본다고 그랬으니까 두고 보면 알겠지. 이제 그만 좀 울어라. 미안해, 고모. 미안하면 그만 울어. 그냥 보는 사람이 다 그냥 골이 지끈지끈 아파. 알았어. 어떻게? 내가 같이 가줘? 어딜? 한작가네. 너 혼자 가게 그러면. 아니야. 한경서나 이 감독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괜히 서로 안 좋은 얘기 오갔다가 고모 입장만 난처해 드릴 테니까 그냥 그럴 필요는 없어, 고모.